안녕하십니까. 이웃사랑 나눔실천 작은 천사 이준규입니다. 지난번까지 제가 11번째의 인문학 강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11번째가 경청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끝까지 10개의 눈을 갖고 임금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위하고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경청할 때 청이라고 했습니다. 부부간에도 내 배우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10개의 눈을 갖고 아주 세심하게 자세하게 살펴봐서 진짜 원하는 거를 해주어야 된다는 게 경청할 때 청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12번째 강의로 파옹구우라고 하여서 여밀방일이라고도 하죠. 파옹구우는 뜻 그대로 항아리를 깨서 친구를 구한다는 뜻인데요. 이거와 비슷한 여밀방일은 하나를 버려야 또 하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파옹구우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주 사소하고 몇살안된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어른들이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를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이 파옹구우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자치통감을 편찬한 사마강이 어렸을 적에 있었던 실화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시작이 됩니다. 어렸을 적에 사마강의 친구들이 동네에서 술래잡기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던 중에 그 세상에 이런 일에도 한번 나왔었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큰 항아리, 또 옛날에는 그 수세식이 아니고 퍼세식 화장실일 때그 아래 커다란 항아리를 묻어서 그거로 또 퇴비를 만들고 하느라고 그 1년 동안에 모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이런 항아리들이 있고 그런데요. 이 사마강의 친구들이 술래잡기를 하고 사방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이 항아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숨는다고 하다가 잘못 숨어서 그큰 항아리에 빠져서 얘가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사마강과 사마강의 친구들은 야! 물에 빠져서 큰일 났다. 저걸 어떻게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제가 술래잡기 하다가 그큰 항아리에, 물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빨리 쟤를 살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동네 어른들이 한분한분 이렇게 모여서 수십 명이 모여있는데 누구 한 사람 뾰족한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어떤 분은 사다리를 갖고 와라.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꺼내야 된다. 어떤 분은 밧줄을 갖고 와라. 뭐 이렇게 각양각색의 의견들을 내놓고 아이는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인데 감론 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 고민이라는 건딴게 아니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독이 가격도 꽤 비싸고 그럴 텐데, 그거를 어떻게 깨버리면 되는데, 깨버리질 못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그것도 살리고, 어린이도 살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내세웠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서, 정말 꼴가닥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사마강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짱돌이라고 하죠. 이 큰, 본인이 들을 수 있을 만한 그큰 돌을 들고 와서 항아리를 향해서 냅다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내려오면서 어린아이는 항아리 밖으로 튀어나와서 목숨을 구했다고 하는 일입니다. 과연 한 어린이의 목숨이 더, 한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하겠습니까? 항아리가 더 귀하겠습니까? 그 안에 빠진 어린이가 내 자식이라고 하면은
그 항아리 때문에 항아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내 자식이 거기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항아리를 깨지도 못하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도 애를 구할 수도 없고 이런 와중에 그 어른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하지 못한 거를 사마광이라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정치가이자 사학자인 사마광이 어린 나이에 이거를 행동으로 옮겨서 자기 친구를 살린 겁니다. 이래서 항아리를 깨서 친구를 살린다 하는 뜻으로 다 파옹구라고 이런 단어가 생겨났고요. 이거는 우리가 주위에 내 손톱 밑에 박혀 있는 가시가 옆에 있는 제 다른 사람, 제 지인의 머리가 깨져서 이 골수가 나와서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도 내 손톱 밑에 박혀 있는 가시가 훨씬 더 크고 고통스러워서 상대방의 그 고통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당해 있지는 않지만 상대방의 그 절박함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의 절박함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주고 풀어주려고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면 올바르게 즐겁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들이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듯 물에 빠진 어린이는 절박하기 그지없었는데 밖에 있는 어른들은 갑론을박하느라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고 이렇게 제 부부간에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는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큰 어려움 더 이상은 이렇게 해서는 살수 없다 하는 이러한 큰 고민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상대방의 얘기를 귓전으로 듣고 이래서 혹시 정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주위에 있는 지인이나 이웃이나 부부나 또 부모 자식 간이나 이 파옹구호를 잘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구하듯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가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일방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한 가지를 얻으려면 또한 가지를 놓아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다른 한 가지를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삶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많지만 좀 짧게 핵심적으로 투박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느라고 길지 않게 짧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부디 가장 소중한 아내와 가장 소중한 남편과 이 파옹구 염일방위를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서 꼭내 아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 뭘 해줘야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거를 잘 파악하고 경청해 주시면서 미래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제 부족한 강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광고까지 풀 시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는 길이 험하다 해서